자, 일단 세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썰. 세 번째 썰은 연금을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푸님, 요거 끝나고 갑시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가 보시면 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있고 일반 사기업 다니신 분들 국민연금 있습니다. 네. 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리고 뭐 교사분들은 사학연금이 있고 교사나 대학교양원 같은 경우에 사학연금이 있고 대학교 그리고 일반 사기업분들은 네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이 크게 따지면 세 가지죠. 세 가지. 네. 물론 연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같이 사회 안정 보장망 안전망이 뭐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연금은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게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냐 하면 나이를 먹어서 일자리 찾기 힘들다는 거죠. 뭐 지금 어르신분들도 일자리 찾기 힘든데 우리가 어르신이 되는 그 나이가 되면 정말 일자리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 하나 믿고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네, 뭐 지금 연금 받으신 분 그나마 낫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과연 나이 들었을 때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그돈 가지고 먹고 살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수령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분들까지는 버틸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이 연금 제도가 노후 대비를 가능하게 해줄까라는 거예요. 일단 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예. 네.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적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하루도 들어본 게 아니고요. 공무원도 지금 앵코 상태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공무원연금도 앵코 상태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으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나와서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지금 젊은 세대 분들 연금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연금을 기대하면 안 될까? 연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5대5로, 네, 사업주하고, 노동자 반반씩 해가지고 내고 있고, 자영업자분들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제 기여금을 해가지고 연금 내고 있고 교사 대학교 이제 교직원분들도 그리고 교수분들도 네, 사학재단에서 연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돈 내고 있거든요. 매달. 여러분들 연금 내는 돈 상당히 아까울 겁니다. 저도 아깝습니다. 네. 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연금을 내고 있는데 연금을 못 받는 현실이 또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연금이 기대하면 안 될까? 왜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일단 첫 번째는 연금이 지금도 지금 연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상당히. 뉴스에서 나왔지만, 뭐, 국민연금 막 적자다. 공무원연금, 뭐, 고갈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예. 네. 벌써부터 이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는 돈으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연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과연 이게 버틸 수가 있을까? 예. 네. 지금도 계산이 안 서는데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삼성이 지금 국민연금 지분 많이 찾아온 거 알고 계시죠? 왜 아니 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 사기업이 들어가 있을까? 왜 사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기업이 거기서 돈안 넣어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있는 거야. 망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삼성이 거기 발 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재단에서 이 지분, 만약 삼성 지분 다 빼버리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 나몰라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연금 상황이 지금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래를 아무리 생각해도, 연금 제도가 버틸 만한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연금 제도가 버티기 힘들어요. 연금 제도 버티기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걷으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재난지원금 뭐니 하면서 세금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건강보험료, 건물에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완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서 또 올려버리면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좋게 생각을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이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터질 겁니다. 근데 이세 군데 중에 어디가 터지겠어요? 공무원 연금이 터지겠습니까? 사학 연금이 터지겠습니까? 국민연금이 터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이 터지겠죠. 국민연금은 지금도 위기선이 나오잖아. 아직 우리가 국민연금 받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한참 남았습니다. 한 30년, 40년 기다려야 돼요. 시간 한참 남았어요. 지금도 위기설, 지금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돈이 바라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봐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약간 거두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걷어야겠죠. 세금 거두게 되면 가뜩이나 돈또 적은데 물가도 많이 비싼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 수정액만 가지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89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89만 받아가지고 일을 못하죠. 뭐 물론 공무원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거의 한200좀 넘게 받아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 들어가신 분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 2016년 입직하신 분들부터 연금 수령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온 건데 134만 원인 거 맞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큰 돈이에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냅니다. 예, 기여금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면서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 공무원분들은 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공무원분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뭐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섬치더라도 그돈 가지고는 절대 못 먹고 산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연금만으로 일안 하고 그냥 연금만 받아가지고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학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가지고 힘들다는 거야. 예. 뭐, 생활비야 되겠지만, 이 돈만 봐가지고 일시적 해결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예. 뭐, 공무원은 전혀 퇴직하고 나서도 일거리 잡아야 되는 거죠. 기술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연금 수령자는 증가합니다. 이게 문제.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야.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젊은 친구들 태어나지도 않잖아요. 젊은 분들은 이제 태어나지도 않잖아. 출산율 떨어지죠. 출산율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 역구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점점 젊은 일할 사람들은 없어지는데,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나라에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거예요. 입은 늘어나는 거야. 입은 늘어나는데, 정작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숫자는 없어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저 나이 많은 사람들 많다고 다 거두게 되면 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애안 낳잖아요. 지금 20대 친구들도 여러분, 어제 제가 썰을 다뤘지만 초식 남아 되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혼이든 연애든 생각하지 않잖아. 뭐 지금 당장 모르겠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예식장도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구경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나라에서도 이제 세금을 거두기가 더 힘든 거예요. 세금을 받아가기가. 그럼 내가 봤을 때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버티기 힘들다. 나라에서 연금을 다 챙기기 힘들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스스로 돈 벌면서 생존해라. 아마 그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연금으로 뭐 노후보장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도 뭔가 일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거나, 나름의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생각해보세요. 노인구도 점점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겠어요? 당연히 젊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겠죠. 지금도 젊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잖아.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숫자가 되니까 버티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없어요.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양은 정해져 있어. 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버티냐 말이죠. 못 버티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형국을 봤을 때 연금이 기대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연금을 기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연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금은 낼 때 연금만으로 어떻게 버틴다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죠. 일단 연금으로 일정 생활비를 많이 한다는 계산을 가지고 내가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숫자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모아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그냥 연금 하나만 바라봐야지. 그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손가락 빠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연금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연금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